이번에는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제 히트곡입니다. 똑똑한 여자, 얼레리 꼴레리, 야간열차. 야간열차를 우리 하남열차로 할까요? 덕풍열차로 할까요? 네? 하남열차로? 예, 예. 하남에 소속된 덕풍시장이니까 제가 연습 한번 할게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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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남열차야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감사합니다. 큐 음악 주세요. 노래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춤추실래요? 이러세요, 이러세요. 저 노래할 때 춤추세요. 안 돼. 네. 안 돼. 네? 그러면 안 돼. 그러면은 돈을 내고 아니면 춤춰야 돼. 그죠? 여기서 누님 두 분만 올라오세요. 네, 특별. 이쪽으로. 야, 회장 사모님 같이 올라오세요.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. 조심히. 네. 제가 올라오세요. 아니, 여기는 이 두 분은 저를 위해서 올라오세요. 빨리, 빨리. 남자 둘러야지. 빨리 올라와. 그래, 여기 누님 올라와. 빨리. 언니도 올라와. 안 돼. 아, 잠깐만 있다. 조금 있다 내가 내려갈게. 내려갈게. 자. 제가 왜 이분들을 무대 위로 모셨냐면요, 덕풍시장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여기서 이제 무용을 제가 노래 부르면은 춤을 제일 잘 추신 분께 제가 춤 선물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, 저 아버님들이 좀 검증을 해주십시오. 아셨죠? 자, 디스코 메들리 갑니다. 저희 히트곡 똑똑한 여자, 얼레리 야간 여차 갑니다. 음악 큐! 야,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. 이제 김대근 회장님 이쪽으로 더 오세요. 더 이쪽으로. 저의 무용단입니다. 저의 무용단. 야, 앞에 보고 가셔야죠. 앞 보고. 야, 앞에 보세요. 야, 앞에. 첫사랑
야, 무대는 아주 그냥 휘어 잡고 가시는구나, 아주. 에? 정말 좋습니다.